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오늘 강지혜입니다. 오미크론의 확산 우려에 세계 경제마저 흔들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새 변이인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뉴욕 증시가 크게 하락했고요. 우리 증시마저 급락장을 연출했는데요. 현재 이 오미크론의 전파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또 기존 백신으로 예방 효과가 있는지 정확하고 공신력 있는 정보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일본 정부는 내일부터 한국을 포함해서 모든 외국인의 신규 입국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다시 지난해 코로나19 대확산에 따른 국경 폐쇄와 봉쇄령이 이어지고 또 경제활동 위축이 제한될지도 불확실한 상황인데요. 일단 보건당국과 정부의 지침을 잘 지켜보고 따라야겠습니다. 오늘 우리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 2단계 전환을 유보하고 4주간 특별 방역을 시행할 거라고 밝혔죠. 11월 29일 월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알러지엔 지르텍 약국에서 찾으세요. 유한양행 수입 한국 UCB 제약. 자동차 선팅할 때 딱불수원 선팅 넘버원 불수원이 딱 불수원 선팅 자외선 열차랜드 딱 불수원 선팅 선팅도 역시 불수원 선팅도 역시 불수원 불수원 선팅 기술 문의는 불수원 그라자닷컴 창업은 역시 크린토피아 창업 크린토피아 세상에서 제일 가는 빨래빵 창업 예! 창업 크린토피아 세상에서 제일 가는 빨래빵 창업 해! 창업 크린토피아 세상에서 제일 가는 빨래빵 창업 1577-4560 알았어 알았어 DDM 알았어 현금은 알았어 DDM 알았어 생애 주기별 은퇴 시점에 맞춰 알아서 투자해주는 연금펀드 한국투자 TDF 알아서 한국투자 신탁운용 펀드보스 등 별도 발생 원금 손실에 유의하시고 투자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꼭 확인하세요. 내 차는 소중하니까 유리막 코팅도 한번 입혀주고 새 차는 디테일링 새 차만 그리고 아에르 프리미엄 에어컨 필터까지 극초미세먼지와 유해가스 저감에 항균기능까지 내 차는 공기도 달라야 한다. 내가 선택한 프리미엄 아에르 에어컨 필터. 아, 카드 단말기 안 가져왔다. 이럴 일도? 지금 단말기가 말썽이라서요. 이럴 일도? 단말기 유지비가 월 3만 원? 이럴 일도? 모두 사라질 거예요. 스마트폰에 IBK 박스포스 앱만 깔면 우와! 언제 어디서나 쉽게 결제 받으세요. 기업은행이 만든 모바일 포스 앱 IBK 박스포스. 11월 29일 월요일 라디오 오늘 1부는요. 꼭 알아야 할 우리 지역 뉴스를 시원하게 정리해주는 코너죠. 양승진의 슬기로운 뉴스 생활. 영남일보 양승진 기자와 함께합니다. 또 2부 이슈 오늘에선 최근 도의회에서 원로교사 제도의 문제점 지적이 됐죠. 경북도의회 박미경 의원 연결해서 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끝으로 우리 지역 곳곳에 숨겨진 보물 같은 이야기 함께 나누는 시간 백소의 기록창고 이어집니다. 양승진의 슬기로운 뉴스 생활. 꼭 알아야 할 우리 지역의 뉴스를 시원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슬뉴생 영남일보 양승진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월요일 첫 번째 코너인데 물환경보전법 위반으로 지난 18일까지 열흘간 조업이 중지됐던 영풍의 석포재련소 이 이야기를 준비를 하셨어요. 근데 이번에 네. 카드뮴 불법 배출과 관련해서 환경부로부터 또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았잖아요. 이 내용 준비하신 거죠? 네네. 환경부는 지난 23일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과중 처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풍 석포재련소에 과징금 281억 원을 부과했는데요. 이 환경범죄단속법은 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하는 환경범죄를 특별관리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지난해 불법 영업이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과징금 제도도 개선했는데 그 개정법이 시행된 이후로 과징금이 부과된 것은 석포재련소가 첫 번째 사례입니다. 그 액수에도 굉장히 많은 관심이 쏠렸어요. 과징금이 281억 원이라서 역대 최고죠.
네네. 네. 이 석포재련소 폐수 무단 방류, 뭐 각종 위법 의혹은 워낙에 많아서 한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동안에 어떤 일들이 좀 있었나요? 네, 이게 이번에 카드뮴 불법 배출 적발은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요. 환경부가 이제 그해 12월부터 4개월간 재련소 인근의 국가 수질 측정망 두 곳에서 하천 수질 기준인 리터당 0.05mg을 최대 2배 초과한 카드뮴이 검출된 사실을 확인하고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2019년 4월 14일부터 이틀간은 환경부 소속 대구지방환경청이 영풍 석포재련소 제1공장, 2공장 인근의 낙동강에서 수질을 측정했는데 그 결과 기준을 최대 4,578배를 초과한 리터당 카드뮴 22,888mg이 검출되는 등 유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네. 또 환경부 중앙환경단속반도 이제 그때 4월달에 4일간 단속을 특별 단속을 실시했는데 그때는 무허가 지하수 관정 52개가 발견됐습니다. 이 52개 무허가 관정 중에서 30개에서는 리터당 0.01mg인 지하수 생활용수 기준을 초과한 카드뮴이 검출됐습니다. 지금 이 카드뮴이 적발된 거 기준치를 넘은 것만 정리를 한 건데도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네. 카드뮴이 독성이 강한 1급 발암물질이라고 하던데 이게 어떤 물질이에요? 카드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아연을 재련하는 데 사용하는 물질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주로 다양한 그 뭐 신체 조직의 손상과 질환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만약에 인체로 뭐 흡연이나 음식물 오염된 물 등을 통해서 만약에 인체로 들어오게 된다면 골절 등을 비롯해서 이제 신체 조직의 뭐 손상이나 질환을 유발을 하는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인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물질이기 때문에 기준치를 반드시 지켜야 될 텐데 네네. 또 문제는 1,300만 명 영호남 시도민의 식수원이잖아요. 낙동강이. 그런데 예. 여기에 수천 배, 아까 4,578배라고 하셨나요? 엄청난 네네. 기준을 초과한 건데 카드뮴이 이렇게 많이 유출이 됐다면 정말 큰 문제인데 환경당국은 그럼 그때마다 어떤 조치를 취했었나요? 예, 이 대구지방환경청은 2019년 5월 9일부터 올해 5월 8일까지 2년간 지하수 오염 방지 명령을 이제 재련소 측에 내리고 매월 재련소가 자체 조사한 하천수 지하수 이제 현황 자료를 보고받고 있는데요. 네. 그런데 이 그 환경당국에서 이 보고 내용을 분석을 해보니까 더욱 상황이 심각했습니다. 공장 내부에서 이제 유출된 카드뮴이 공장 바닥을 통해 토양이나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낙동강으로 유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낙동강으로 지하수나 토양을 통해서 유출이 되고 있다. 유출된 카드뮴의 양은 어느 정도죠? 예, 구체적으로 공장 내 지하수에서는 리터당 0.01mg인 생활용수 기준과 대비했을 때 33만 2,650배에 달하는 리터당 카드뮴 3,326.5mg이 검출이 됐습니다. 잠깐만요. 33만 2,650배요? 이런 예, 수치가 예. 있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양이 검출이 된 거죠? 네네. 그렇죠. 그리고 뭐 낙동강 복류수와 지표수에서는 각각 뭐 리터당 0.005mg인 하천 수질 기준과 대비했을 때 최대 15만 4,728배 그리고 120배만은 리터당 773.64mg이 이제 낙동강 복류수에서 검출이 됐고 저쪽 그 낙동강 지표수에서는 0.602mg이 검출이 됐습니다. 예, 토양과 지하수를 거쳐 카드뮴 공정액이 낙동강으로 유출된 정황은 2019년 말부터 그 한국 지하수 토양 환경 학회라는 단체에서 이제 수행한 조사에서도 그 드러났는데요. 이 단체는 이제 현강 물질을 이용해서 그 공장 내부라든가 이런 그 공장 내부 지하수 관측정에 현강 물질을 주입하고 그 카드뮴 농도를 측정을 해본 결과 이제 이틀 만에 공장 바깥에서 최고 농도가 측정이 됐습니다. 이 환경부 관계자는 이걸 두고 이제 카드뮴이 빠르면 이제 이틀 만에 그 재련소 내에서 이제 유출됐던 카드뮴이 이틀 만에 이제 낙동강으로 유출된다는 사실이라고 이거를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 뭐 33만 배 얘기 나오고 적은 게 120배예요. 근데 예. 이게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하는데 양이 하루 기준인 건가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하루로 이 지하수 유출량이나 뭐 카드뮴 오염도 조사를 했을 때 1일 제련소에서 낙동강으로 유출되는 카드뮴 양은 뭐 추정치로 한 22kg 정도 하루 유출량으로 되는데요. 이걸 네. 이제 365일로 한산을 했을 때 1년에 이제 8,030kg의 카드뮴이 이제 낙동강으로 유출된다라고 이제 뭐 추정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대구지방환경청이 이 같은 이제 조사 내용을 토대로 올해 4월 14일부터 낙동강 수질을 한번 재조사를 했는데 이 결과 이제 10곳 중에서 조사를 한 지점 10곳 중에서 8곳에서 리터당 카드뮴이 이제 4,750mg이 측정됐습니다. 이거는 이제 하천 수질 기준을 최대 950배 정도 초과한 건데요. 환경부가 또 가중금 부과를 위해서 올해 8월부터 두 차례 현장을 조사를 했는데 평상시 이제 공장 내 낡은 시설에서 카드뮴 공정액이 바닥에 떨어지거나 흘러 넘쳤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그 재련소 제1공장, 제2공장에서는 하루 40mm 이상의 비가 내리거나 또 제3공장에서는 하루 33mm 이상의 비가 내릴 경우에는 사업장 바닥에 있던 각종 원료물질과 폐기물 그리고 또 뭐 카드뮴 공정액이 빗물과 함께 섞여 낙동강으로 유출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지금 이야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얼마나 심각한지 알게 되는데요. 이게 대구지방환경청이 이렇게 카드뮴이 불법 유출이 된 걸 알고 지하수 오염 방지 명령을 내리기도 했고 또 매월 조사를 하라고 명령을 한 거잖아요. 네네. 근데 석보재련소가 토양 정화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고요? 네, 그 이제 환경부가 2015년부터 경북 봉화군이 이제 봉화군이 2015년부터 석포재련소에 토양정화 명령 행정처분을 이제 내렸는데 봉화군이 2015년이랑 지난해 실시한 토양오염 정밀 조사를 보면 1차 조사에서 확인된 토양오염이 이제 65,620톤이었는데 5년 뒤 2차 조사에는 건축물 하부 토양을 일부 제외를 했을 때도 오염도가 이제 307,087톤으로 무려 이제 467%가 5년 동안 증가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러니까 결국은 행정처분을 토양정화 명령을 위한 행정처분을 내렸음에도 제대로 된 토양정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으로밖에 해석을 할 수가 없는데요. 또 재련소가 이제 6년간 오염톤 이제 307,087톤 대비 3.8%인 11,674톤만 정화를 했습니다. 환경부는 이제 재련소가 이 카드뮴 유출을 중단하기 위한 노력 없이 그리고 또 토양 정화 명령이라는 행정 처분을 이행하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이번에 이제 가중금 부과를 결정을 했습니다. 오히려 1차 조사 때보다 2차 조사에서 오염이 더 많이 된 거잖아요. 5년 동안 뭐 네. 467%를 얘기를 하셨는데 환경부에서는 이런 토양 정화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환경 오염은 더욱더 심각해지니까 과징금을 부과를 한 건데 오염된 환경을 좀 정화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엄청나잖아요. 이런 비용들을 또 요구할 수는 없을까요? 이게 과징금은 이번에 이제 부과된 환경 그 보건법에 따라서 이제 부과된 과징금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석포재련소에 대해서 첫 번째로 이루어진 그러니까 전국의 모든 기업을 통틀어서 첫 번째로 이루어진 사례인데요. 이거는 이제 그 과징금의 경우에는 이번에 부과된 281억 원의 과징금의 경우에는 위반 사업장의 3년간 연평균 매출액의 5% 이내로 측정된 위반 부과 금액과 오염물질 정화에 필요한 정화 비용을 더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자, 이번 가진금 액수에서는 이제 정화 비용은 포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앞으로 뭐 그 추후에 토양이나 지하수 정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다시 이제 영동 석포재련소의 환경오염 정화 비용 등도 이제 부과할 수 있다고 환경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 그럼 과징금 281억 원 외에 또 수백억 원의 정화 비용이 청구가 될 수도 있는 거군요. 네네. 그럼 재련소 측의 입장도 궁금해요. 이렇게 오염 토양은 늘어났고 제대로 정화하지 않았다 인정을 했나요? 네, 일단 영풍은 당일날 이제 지난 23일날 그 환경부 발표 이후에 보도 자료를 통해서 이제 그 지적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본인들이 조금씩 그 조목조목 반박을 했습니다. 일단 무허가 네. 감정이라든가 1일 카드뮴 22kg 유출 추정 등에 대해서는 뭐 특히 이제 카드뮴 22kg 유출에 대해서는 이게 추정치이기 때문에 이게 뭐 정확하지는 않다라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유출 중단을 위해서 근본적으로
바뀌거나 실질적인 노력이 없다는 환경부 지적에 대해서도 인물 조류조나 이중 옹독조 정비, 뭐 공장 하부 바닥에 있는 내산 타일 교체 등 시설 개선이 이뤄지고 있다라는 설명을 강조를 했는데요. 네. 특히 또 이제 수질 오염 차단을 위해서 저감 시설 확충이나 환경 오염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계속 반복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수차례 근데 이제 그 영풍재련소가 지금도 뭐 계속 이런 오염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만큼 조금 더 세밀하고 또 실질적인 노력이 개선의 여지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노력은 하고 있고 시설도 설치를 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환경 뭐 토양 오염도 늘어나고 있고 수질 오염도 계속되고 있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노력을 더 많이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지난 18일까지 조업 중단을 했죠. 그리고 나서 다시 조업을 시작을 했는데 공장 네네. 가동에 어려움이 좀 많다고요? 네, 이게 그 그 영풍 석호재련소가 멈춰선 조업이 중단된 게 50년 만에 처음이라고 하니까 계속 이제 조업이 이뤄지다가 열흘 이상 동안 조업이 중단이 되다 보니 이제 공장 정상화에는 아마 시일이 많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뭐 일례로 하루 평균 아연 생산량은 지난 23일 기준 한 200톤에서 400톤 수준인데 이거는 이제 조업 정지 이전에 평소 생산량인 1,100톤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지금도 그러니까 23일 기준으로 절반 정도니까 계속해서 조금은 늘어나겠지만 정상까지는 안 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상되는 손실도 크겠네요. 예, 이게 영풍 측은 당초에는 조업 정지와 재가동 뭐 완전 정상화 기간을 포함했을 때 15,000톤 정도의 생산량 감소를 전망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기준으로 했을 때 이미 생산량 감소는 아연 생산량 감소는 한 2만 톤을 넘어섰기 때문에 현재 국제 아연 시세를 고려했을 때 영풍 석호재련소의 손실액은 800억 원 이상의 손실이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는 이제 당초 예상된 금액이 한 500억 원 정도 수준이었는데요. 그 수준보다 한 2,300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유례없는 조업 정지로 인해서 재가동을 위한 배관이나 뭐 이런 것 설비 등을 확인하는 작업 단계가 생각보다 복잡하다는 이유 때문이라고 이제 영풍 측은 설명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생산 수준을 평소 수준인 뭐 1일 1,100톤 수준으로 회복을 하는 시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뭐 장담하기 어렵다면서 공장 정상화를 위해 이제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 60일 조업 정지에 대한 재판은 진행 중이잖아요. 네네. 네. 그것도 계속된다 그러면 영업 손실은 더 커질 걸로 예상이 되는데 조업 정지까지 가지 않게 환경에 대해서 노력을 좀 많이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나누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양승진의 슬료생 영남일보 양승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라디오 오늘 1부는 여기까지고요. 광고 듣고 2부에서 뵙겠습니다. 할인점보다 더 실속 있고 편의점보다 더 편리하게 살 수 있는 곳, 시장보다 더 정이 넘치고 백화점보다 더 품격 있는 곳, 이런 곳이 없을까요? 네, 우리 동네 우리 할인점 펀마트가 있습니다. 지난 25년간 항상 고객과 함께한 펀마트, 용상점, 자이점, 신용주점, 서천점에서 새롭게 고객님께 다가갑니다. 펀마트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 가죽 소파, 장수 돌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성공적인 귀농을 꿈꾸시나요? 영천에는 귀농하기 전 1년간 이론과 실습을 겸비한 영천시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개인주택부터 텃밭, 그리고 농업교육까지 원스톱 교육시설. 실패 없는 귀농, 영천입니다. 영화보다 더 감동적인 신이 있습니다. 코로나 최전선 의료진의 영웅신, 발코니로 떠나는 우리 가족 여행신, 선생님은 못 만나도 집에서 열심인 열공신, 국민 여러분께서 만들어낸 감동적인 신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두가 기다려온 백신으로 해피엔딩 신을 보여줄 차례. 우리가 함께 만든 최고의 신들이 있어 대한민국은 반드시
코로나19를 이겨낼 것입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라디오 오늘 2부 순서 이슈 오늘입니다. 원로교사 제도 혹시 들어보셨나요? 초중고교 교장과 유치원 원장 출신들이 임기 완료 후에 다시 평교사로 근무하는 제도인데요. 이 제도가 본래 취지와는 달리 문제점이 좀 많다고 하네요. 이 문제점 지적해 주신 경북도의회 박미경 의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얼마 전에 네. 경상북도 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원로교사 제도에 대한 문제점 지적을 하셨잖아요. 네. 먼저 원로교사 제도가 뭔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그 원로교사는 흔히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그 연령이 높은 교사들을 예우한다라는 그 원로의 개념과는 좀 다릅니다. 그 원로교사 제도는 교육공무원법 제29조 2의 6항과 7항에 따라 정년 전에 임기가 끝나는 학교장이나 유치원장 중에 일반 교사로 근무를 희망하는 사람에게 수업 담당 능력과 건강 등을 고려하여 교사로 임명할 수 있으며 이들을 원로교사로 우대하여야 한다라는 교육공무원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네. 나중에 퇴임하고 정년 전에 임기가 끝났을 경우에는 평교사로 다시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문제점을 지적을 하셨는데 어떤 문제점들이 있다는 거죠? 예, 네, 이게 입법 취지와는 좀 다르게 악용된다는 것이 좀 문제입니다. 그 전국의 17개 시도에 있는 원로교사가 84명이 있는 것으로 이번에 그 교육부에서 밝혔는데요. 이들 중에는 그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교장이나 원장, 중임에 탈락한 교사들이 다시 원로교사로 부활해서 학교에 남아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 경북에는 12명의 원로교사들이 있지만 이 중에서는 뭐 징계나 비위에 등한 그런 중임 탈락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네. 근데 이 문제점을 좀 정리를 하자면 우선 징계나 비위 처분으로 원장, 교장, 중임 탈락자의 또 그리고 안식처 마련을 위한 중임 만료자가 원로교사로 선발되거나 또는 명예퇴직이 허용되는 점 또는 또 하루 평균 2시간 미만의 수업과 평균 9천만 원의 연봉을 수령한다는 점 또 각종 특혜로 인해서 편교사와 또 차별을 조장한다는 점 이 세 가지로 요약을 했지만 이 제도 자체가 그 교장이나 원장의 직위 자체를 특별하게 여기는 권위주의적인 산물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교사를 사회적으로 우대를 하기 위한다면은 제도의 정비가 꼭 필요해 보인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까 법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원로교사로 우대하여야 한다. 이 문구 때문에 특혜가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어떤 것들이 있죠? 그 원로교사들은요. 당연히 그 담임이나 부장 등 그런 보직을 맡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업 시간도 경감돼 있고요. 또 행정 업무도 면제가 되고 인사 발령의 우대도 있을 뿐더러 그 별도의 사무 공간이 제공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예퇴직 대상자 선정 시에 우선적으로 또 고려되는 등 각종 그 우대의 혜택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교장이나 원장을 역임하고 정년이 남아있다는 이유로 그 같은 연배의 평교사와 비교했을 때 하루 2시간 미만의 수업만을 한다. 또 아무런 행정 업무도 보지 않는다. 또 교무실이 아닌 단독 사무 공간을 제공받는다. 이것은 사실상 그 학교장보다도 더 편의를 보는 것이며 이 제도가 교육의 노하우를 살려서 정말 학교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것과는 거리가 엄청 멀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 문제점들을 네. 말씀을 해주시는 걸 들어보니까 다른 교사들하고 네. 형평성이 좀 맞지 않는 부분은 있어요. 네. 하루 2시간 미만의 수업을 하면서 그 같은 경력이 있는 교사보다 연봉은 훨씬 더 많이
수령을 하고 또 교무실이 아니라 단독 사무 공간에서 일을 하고 행정 일은 하지 않고 여러 가지로 좀 문제가 있겠다 싶기도 하지만 또 이 원로교사 제도라는 게 수십 년 동안 교육 경험을 가진 원로교사의 노하우를 또 잘 활용하자 이런 취지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평생 교육에 종사하신 분이니까 어느 정도 우대는 해야 된다 이렇게 필요성을 좀 강조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네, 말씀대로 그런 본래의 취지대로 이게 운영이 된다면 정말 이렇게 문제가 될 일은 없겠죠, 그죠? 그렇지만 제가 제기한 문제점은 취지대로 운영이 되지 않고 또 그 취지가 법에 근거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도민 시민들의 그 상식적인 정서와 또 괴리감이 아주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물론 이게 이제 교육의 질을 높이고 또 교육에 봉직하시는 그 교원들에 대한 존경과 또 존중이 있어야 되는 거는 당연하지만 이 원로교사 제도 말고 또 다른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그 대안을 찾아보자는 그런 취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로교사에 대해 네. 우대를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그렇죠. 상식은 맞춰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 원로교사 제도를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건데 경북교육청에서는 뭐라고 하나요? 이 문제를 지난 11월 9일 날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교육국에 질의를 했을 때 도교육청의 입장에서는 이분들에 대한 어떤 문제점을 파악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2명 중에 11명이 이제 사립학교 재단하고 관련되어 있는 교사들이고 또 법으로 정해져 있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라서 위법 요소가 없기 때문에 절대 제재는 없다라고는 말씀을 했지만 네. 12월 중에 그 원로교사를 임용한 학교 대상자의 관리자 협의체를 이제 협의회를 개최를 해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구체적으로 협의를 하겠다라고 했고요. 또 원로교사랑 관련된 그 지도 감독의 강화를 위해서 내년도 3월 1일자에 수업 시수나 또 업무 분장의 전반적인 것을 한번 점검을 해보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교육부에다가 그 원로교사의 그 개선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네. 갑자기 궁금해지는 건요. 이 원로교사분들이 받는 특혜가 그 모두가 다 똑같이 받는 건가요? 아니면 한 분 한 분 좀 다 차이가 있나요? 그 제가 말씀드린 그 평균 연봉이고요. 네. 또 수업 일수가 일을 2시간부터 4시간인 교사도 있고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네. 전체적으로 좀 도시민이 공감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특혜들을 받고 있는 거죠. 어느 정도 편차는 네. 있지만 어쨌든 네. 특혜는 특혜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건데요. 맞습니다. 네. 네. 그러면 교육청에서도 문제점은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 개선을 해야 될 텐데 그 해법으로 네. 어떤 것들을 제시하고 계시죠? 제일 좋은 거는 궁극적으로 그 교육공무원법을 개정하는 것이 가장 필요한 거고요. 네. 또 우선적으로 이 원로제도가 원로교사 제도가 그 악용되는 것부터 이제 막아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사대 비의자나 그 징계 이력이 있는 자는 절대로 될 수 없도록 그 하는 그런 인사 지침을 조속히 마련을 해야 될 것이고요. 또 원로교사에게도 적당한 범위 내에서 보직이나 행정 업무를 또 할당을 해야 되고 또 주당 수업 시간의 그 증대와 교과 과목의 집중 배치로 진짜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적인 노하우가 우리 경상북도 교육의 그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활용을 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편교사와의 그 차별과 또 분란되는 그런 여러 문제점에 대해서도 원로교사분들이 적극적인 학교 행정에 좀 참여를 하고 또 교육의 역할이 좀 자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겠죠. 실제로 네. 학교 현장에서 일반 평교사분들과 이런 원로교사 간의 갈등이 좀 일어나나요? 실제로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그 상대적 네. 박탈감이겠죠. 그렇죠? 네. 원로교사분들도 이런 갈등을 물론 당연히 반기지 않으실 테니 내가 그럼 행정 업무를 좀 하겠다 혹은 수업 시간을 좀 늘리겠다 이렇게 해서 늘릴 수 있는 건 아닌가요? 제도적으로 막혀 있나요? 그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네. 도교육청에서 이제 수시로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협의를 좀 하겠다 했는데 그 내용에 보면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서로 조율을 할 것이고 또 조율을 할 의사가 있다라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원로교사의 노하우를 전수받는 데 있어서 교육을 수업을 2시간 이내로 하는 거면
조금 더 늘려야 되지 않을까 저도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요. 뭐 네. 지금 이제 문제점을 지적을 하셨고 교육청에서도 뭔가 대안 마련을 노력하고 있는 것 같아서 어떻게 변경이 되는지는 나중에 또 연결해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다른 얘기로 좀 넘어가 볼게요. 네. 공공의대 유치와 관련해서도 도지사 또 도교육감을 상대로 도정 질문을 하셨잖아요. 네. 이때 어떤 내용이었죠? 공공의대 유치는 우리 지역의 수건 사업인 그 국립안동대학교의 공공의과대학 유치와 관련된 사업인데요. 이 답답한 현 상황을 좀 타개하기 위해서 우리 경상북도에서 정말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좀 움직임을 보여달라라고 촉구를 한 내용입니다. 특히 우리 경북 북부권은 뭐 아시겠지만 의료취약 지역으로서 경북 남북권과는 확연한 그 의료 인프라 차이를 보이고 있고요. 또 북부권 주민의 그 건강권이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따라서 공공의대는 반드시 공공성이 담보되는 우리 국립안동대학교에 유치하는 것이 당연하고 또 필연성 어떤 그런 것들을 설명을 했었고 인천이나 전라남도에 그 적극적인 준비를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봤을 때 우리 경상북도도 공공의대 유치를 위해서 하나의 목소리와 또 적극적인 의지의 표명 또한 또 대선의 그 공약 사업에 포함하는 등의 그 역할을 좀 해달라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지금 공공의대 유치 필요성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네. 답보 상태잖아요. 네. 어떤 노력이 더 필요할까요? 주변 여론에 일일비하지 않고 정말 우리 지역에서 이거 반드시 이루어내겠다라는 그리고 우리 경상북도의 확연한 의지 또 지역민들의 그 결속력이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270만 우리 경북 도민 모두가 우리 국립안동대학교의 그 공공의대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공유해야 될 것입니다. 네. 그에 맞서서 우리 동시에 민, 관, 학 모두가 협심해서 이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초월해서 협력. 할 수 있는 것 그것만이 이제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지난 3월 우리 지역의 그 김영동 국회의원이 발의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치에 관한 법률안이 소속이 제정될 수 있도록 네. 전 도민 뭐 서명운동이라도 할 수 있으면 해서라도 예 빨리 지역민들의 그 노력과 또 한편으로 여야 대선 후보들의 그 공약 사항의 이 문제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대대적인 역할과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나누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경북도의회 박미경 의원이었습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백소의 기록창고, 우리 지역 곳곳에 숨겨진 보물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기억과 기록을 통해서 근현대 생활문화사 알아봅니다. 경북기록문화연구원 백소의 기획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기록창고에서는 어떤 이야기, 어떤 추억거리 또 꺼내주실 건가요? 네, 제가 사는 곳은 안동시 용산동이고 제가 일하고 있는 경북기록문화연구원 사무실은 운흥동 구안동역 부근에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매일 하루 두 번 이상은 꼭 건너다니는 이것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네, 이것. 네. 한편의 높은 곳에서 다른 편의 높은 곳으로 건널 수 있게 만든 시설물이자 시내나 강을 사람이나 차량이 건널 수 있게 만든 것을 뜻하는 다리, 즉 교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안동에 다리가 정말 많잖아요. 그래서 네. 저도 한번 저 위에 안동 가장 높은 곳에 가서 다리가 몇 개인지 한번 세어봤는데 너무 많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안동은 동쪽과 남쪽으로 시가지 절반가량이 낙동강 강안에 맞닿은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형의 영향으로 낙동강을 건너다니는 일이 일상생활이죠. 국토교통부의 2021년 도로 교량 및 터널 현황 조사에 따르면 202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반동에는 288개의 교량 시설물이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288개였군요. 네. 네네. 그런데 낙동강을 구부분은 지역이니만큼 많은 다리가 존재하고 있고 지금도 새로 만들거나 넓히거나 또 곧 사라질 다리도 있는데 물론 마을 곳곳에 시골의 모든 다리가 포함되지 않은 수치라서 이 분야 전문가에게 여쭤보니 법정은 600개, 소송 180개, 기타 20개로 총 800여 개의 다리가 있다고 합니다. 엄청 많네요. 네, 다리는 또 갖가지 비화가 탄생되는 곳이기도 하죠. 뭐 보통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다리 밑에서 몰래 만난다, 옛날 옛날 다리 밑에 거지가 있었는데 뭐 이런 얘기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잘 알지만 또 그런 한편 미지의 시설물로 우리 곁에 항상 있어왔습니다. 사람들은 다리 아래에서 휴식과 여운을 즐겼고 다리 위에서는 신문물의 문화를 즐기기도 했습니다. 낙동다리 모래밭 아래에서 양은솥을 자전거에 실어와서 밥해 먹고 또 북두드리며 놀기도 하고 지금은 다리 아래에서 게이트볼을 치기도 하고 자전거를 타거나 운동을 합니다. 다리 위에서 용호루가 보이게 기념 촬영을 하고 마실을 나오고 데이트를 즐기기도 하죠. 다리라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정말 연결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비단 도로만 연결하는 게 아니라 참 사람과 사람도 연결하고 추억을 또 연결하는 것 같기도 해요. 네. 근데 도시가 다리가 늘어나는 것만큼 그만큼 살기 편하고 또 많이 발전했다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1900년대 철교를 시작으로 100년 동안 한강에는 24개의 다리가 놓였는데요. 수도 서울이 세계적인 도시로 그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것도 다리 덕분이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입니다. 네. 안동에도 1938년 낙동강 철교부터 최근 건설된 낙천교까지 낙동강에 10여 개의 다리가 놓이면서 경북도청 소재지로서 또 북부지역 거점도시로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그런 개발과 발전, 편리성 이외에도 낙동강 다리에는 또 남다른 서사와 사연이 있습니다. 낙동강 다리에는 네. 남다른 서사와 사연이 있다. 어떤 것들인지 궁금해지는데 하나하나 네. 좀 풀어주시죠. 네. 풍천면 9단위 고향인 김희태 씨는요. 1973년에 안동 풍천중학교를 다녔는데 학교가 강 건너 신리길이었다고 합니다. 네. 네, 신리면 요즘으로 치면 약 4km 정도인데요. 네. 네, 여름에는 나룻배 타고 다니고 겨울에는 뼛속까지 시린 찬바람을 맞으며 출렁이는 섣다리를 건너 학교를 다녔다고 해요. 네, 보통 여름에 홍수가 나면 나룻배가 끊겨서 학교를 마치고 집에 갈 수가 없는데 그럴 때면 그 뽕밭이 드넓은 풍천면 기산들의 친구네 뭐 잠실이라고 누에치는 방이 있는데 거기에서 학교 친구들이 모두 모여서 잠을 잤다고 합니다. 부담 동네가 커서 30여 명의 10대 학생들이 밤새 키득거리면서 잤던 그런 어린 시절의 추억이 있는 그런 네, 구담교에서 그런 추억도 있고요. 네. 그리고 안동 시내 법흥동과 용산동을 잇는 법흥교가 1956년 건설되어서 영덕 청송 등을 잇는 역할을 해왔는데요. 그 전에는 나룻배를 타고 이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960, 70년대에는 용산 보트장이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나들이 장소이기도 했는데요. 1982년 법흥 고가다리가 완성되면서 사람과 이륜차만 달리는 법흥 인도교가 되었습니다. 65년간 자리를 지킨 법흥 인도교는 곧 노후화로 인해 철거가 되는데 연말에 새로운 법흥 인도교가 곧 개통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혹시 법흥 인도교의 마지막 모습을 남기고 싶은 분들은 올해가 가기 전에 사진을 미리 찍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곧 철거되니까 올해 가기 네. 전에 딱 가서 네. 추억 한 장 남겨놓으시면 맞아요.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또 2015년 준공된 서안동대교는 서우면 교리와 수선동을 잇는 국내 최초의 사주탑 사장교인데 사장교란 양쪽에 높이 세운 버틴 기둥에서 다리 위에 도리를 세 줄로 지탱하는 다리를 말하는데요. 거기에 있는 주탑이 하이탈로 형상화되어 있고 고만터널 입구는 전통 한옥으로 형상화되어서 안동만의 멋스러움을 표현했다고 합니다. 이제 곧 철거가 된다는 법흥교가 1956년에 네. 건설이 됐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면 안동에서 가장 오래된 다리인가요? 네. 안동에서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안동 인도교로 불리는 안동교가 제일 오래된 다리입니다. 네. 예, 1934년 12월 20일에 준공된 안동교는 우리 지역 최초의 근대적 다리로
안동과 대구를 잇는 중요한 교량이었습니다. 당시는 국권 침탈을 한 일제가 효율적인 식민지 통치를 하기 위해서 물자와 인력의 신속한 이동이 가능하게끔 조선을 종영으로 연결하는 도로와 철도 부서를 최우선 수책으로 삼아서 이를 또 가속화하던 시기였는데요. 낙동강에 안동교를 놓은 목적도 지금의 중앙선이죠. 그때는 경경남부선이라고 했는데 철도 부설과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짐작합니다. 네. 또 안동교에는 또 아픈 사연이 있는데요. 1950년 6.25 전쟁이 발발한 지 한 달 남짓한 8월 1일 국군 공경부대에 의해서 폭파가 되는 그런 적이 있습니다. 북한군의 남하를 지연시키기 위해서 미8군 사령부가 안동교와 안동 철교에 폭파할 계획을 세우는데 폭파 계획 전날인 7월 31일에 작전 명령을 받고 긴급 참모장 회의가 소집됐지만 각 사단의 철수 명령을 하단해야 하는데 최전선 2개 사단 병력과 장비를 하룻밤 사이에 이동하기가 쉽지 않아서 네. 사단 작전 참모들이 철수 방법을 결정하지 못해 시간이 지연되고 또 전방부대 연락도 제대로 닿지 않는 황망한 가운데 철수 작전이 진행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8월 1일 새벽에 인도교를 철수하는 국군의 동태를 간파한 북한군이 안동에 진입해서 교전이 시작됐고요. 많은 국군이 아직 낙동강을 건너지 못한 가운데 북한군은 이미 낙동강이 내려다보이는 영남산, 저수산, 태안산, 우릉등지에서 기관총으로 강을 건너는 국군을 공격했고요. 그런 급박한 상황에 참모장이 폭파 지시를 내려서 안동교와 안동철교가 폭파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두 개 대대 병력에 해당하는 인원이 전사하고 강물에 빠져 실종되거나 부상을 입는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이런 아픈 추억도 아니 아픈 기억도 있군요. 네. 그래서 이후에 인천 상륙작전 성공과 유엔군 총 반격으로 안동이 수복된 것이 1950년 10월 초순이었는데요. 안동철교가 먼저 가복구되고 이어서 안동교도 복구가 됩니다. 안동교는 점차 늘어나는 교통량을 감당하기 어려워서 1998년 영호대교가 준공되면서 인도교로 전환하게 됩니다. 격동기 안동 시민의 애환을 가득한 안동교가 2017년 문화체육관광부 공공디자인 시범사업에 선정돼서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하고 지금처럼 테마 조형물도 그때 설치가 되어서 2013년에는 안동교 전투지라는 이름의 국가수호 현충시설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 무심코 건너다녔던 다리에 이런 역사와 또 이런 문화 서사가 있었구나 싶으면서 다리를 한번 건널 때 한 번 더 생각하게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용산동과 정화동을 잇는 용종교는 1994년에 준공된 다리 있는데요. 네. 다리인데 1960년대는 나룻배나 혹은 버드나무를 반으로 쪼갠 섭다리로 건너다가 70년대 들어 나무다리로 건너고 그러다가 2차선 다리로 준공되고 최근에 왕복 4차선으로 공사를 했습니다. 정화동 시댁에 갈 때면 포대기에 아이를 업고 섭다리를 건너 다녔다는 용산동 주민 권영자 씨의 말처럼 우리 지역 다리 곳곳에는 시민들의 삶과 추억이 담겨 있습니다. 험한 세상의 다리가 되어서 안동 사람의 삶과 애환을 담고 또 낙동강을 굽어보고 있는 안동의 많은 다리에서 고단했던 시민들의 일상부터 또 6.25 전쟁의 기록, 지역의 발전과 변화의 기록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냥 다녔던 다리에도 다리를 통해서 우리의 또 과거를 알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백수회 기록창고 경북기록문화연구원 백수회 기획팀장이었습니다.